안녕하세요, 똥파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잔잔바리한 그런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큰애 밥 주고 청소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중간중간에 우리 피디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신다니까 또 어떤 질문을 하실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일단 저는 모르겠고 밥부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옆에서 같이 틀어놓고 같이 밥 줘요. 요즘에 그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백종원 따라 하시는 분 있는데. 아, 그 약간 좀 풍채 있으신 분? 예, 예. 참 그런 거 보면 요즘 사람, 세상에 아주 재능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크레 슈퍼푸드 만드는데 뭐 섞인 거죠, 이게 지금? 이게, 근데 이거 살짝 비밀인데, 이거 영업 비밀인데 말해도 되나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네, 말할게요. 샵이다 보니까 이 제품, 저 제품 다 쓰고 있는데 옛날에 초창기에 한 2년 전에는 브리딩 포뮬러 있죠. 브리딩 포뮬러랑 포랑 인섹트 섞어서도 썼는데 요즘에는 그 미국의 리핀사의 그 리핀 리조또 제품 그 제품 쓰고 있습니다. 기호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저희가 판매하는 푸디웜 제품도 가끔씩 먹이고 있고 뭐 이 제품 저 제품 다 먹이 부침을 해야 분양 나갔을 때 편하죠. 저도 편하고 손님도 편하고. 이제 됐네. 이제야 조금. 그지? 이거지, 이거. 지금. 지금은 이제 뭘 하는 거죠? 이제 슈프 다 만들어서 주사기로 크레 친구들 다 자유를 하기 때문에 자유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밥을 먹이면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크레만 먹이면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리고 왜냐면 또 안 먹는 친구들 또 손으로 먹여줘야 되니까 다 싹 다 재열시키면 한 30분에 끝낼 수도 있거든요. 한 200마리 정도 기준으로. 근데 샌드피딩을 하다 보면 이 마리당 한 2, 3분씩 늘어나니까 그러면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다 피딩하면 한 3시간? 3시간 정도? 뚱파랑 같이 밥 주고 싶으신 분들 언제나 환영이니까 저희 세븐디가든 놀러와 주세요. 사람이 좀 같이 있어야 돼. 혼자 하기 싫어서 계속 섞이네요. 블루스님이 괜찮나요? 쭈만해라. 이 뭐야 여기? 얘는 조금 입에 묻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이게 빼기 등이 엄청 좋네. 엄마 여기 있잖아요. 두 번째. 그래요? 저번에 제가 꼬리 잘랐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로 우리 피디님의 개체 꼬리를 잘랐습니다. 죄책감은 별로 없고요. 비쌌는데. 야. 그러네. 지 엄마랑 똑 닮았네. 지 엄마랑 똑 닮았네. 응? 꼬리 따가워. 꼬리 딱쟁이져가지고 아직 따갑네.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이쁘다. 얘는 진짜 릴리라고 해도 믿겠다. 살짝 논릴리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진짜 이 등은 진짜 릴리야. 오. 정말 등이 이렇게 나오는 거 진짜. 이게 너무 많이 나. 진짜 거의 처음 보는데? 신기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거 릴리라고 하면 믿겠는데요? 진짜? 오, 진짜, 이거 진짜 신기한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 월도 릴리 월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렇지. 지금 자세 아주 베스트. 크리집사님들이라면 다 알만한 이 자세. 딱 이러고 있을 때가 밥 먹이기 제일 편한 것 같아. 그렇지. 오, 씹어먹는 느낌. 이렇게 한번 왕왕 씹어먹는 애들은 이제 귀뚜라미 줘도 돼. 계속 핸드피딩만 하다 보면 애들이 핥아먹는 버릇 때문에 나중에 귀뚜라미 먹이고 싶어도 못 먹이니까. 얘는 어떤 개체죠? 얘 저 처음 보는데요? 이게 뭐야? 벅스킨이에요? 네, 다크팬텀 같은데? 오. 얘, 우와, 이거 문신했네. 여러분, 이거 문신, 타투한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근데 색감이 멋있게 들어갔네? 이거 뭐야? 칠한 거예요? 아니, 그냥 처음 봤는데. 원래 이랬어요? 네. 우와. 오, 멋있는데? 살짝 곰팡이 묻은 그런 느낌으로? 오, 신기하다. 색감이 안 나는 것 같다. 이건 뭐야, 이거? 이거는 이거 그거 아니야? 거기 거? 조이스틱 조이스틱인가? 네. 거기서 나온 거? 키친타월 쓰는 걸 추천드리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그 펠트지? 그거 쓰는 걸 추천드리나요? 저는 펠트지를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똥 치우면 그냥 물티슈로 쓱 닦으면 되고 그리고 대신에 근데 똥 싸는 곳에 네. 그 JIF 살균소도 그 제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다가 똥 싼 자리에 뿌려주고 똥 빼주고 이런 식으로 저는 키우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는 이제 그 소독이 되니까 좀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이거 물 오래 먹으면 냄새 안 나요? 그래서 벽면에 최대한 뿌려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 물 일부러 먹어가지고 습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겨울철에는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너무 많이 뿌리면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머금더라고. 그래서 조금 관리를 좀. 아예 이렇게 집. 근데 나는 파충류는 호텔링을 오래 맡기지 않는 거를 추천하는데. 네. 지성 씨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호텔링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개인 브리더가 관리하는 게 더 나는 더 관리를 잘한다고 보거든요. 매장에서보다는. 저격인가요? 저격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러니까 모든 사장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개인이 키우는 게 제일 건강하고 좋은 환경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장은 관리할 개체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있죠 이제. 매장에 호텔링을 맡기면 호텔링 맡긴 개체 케어 순위가 1순위가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부인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우리 개체도 여기 와가지고 벌써 두 마리나 잘랐잖아.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이 친구 이제 더즈에서 데려온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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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퀄리티 슈퍼 고퀄리티 하이퀄리티 다홍님 개체 MT백. 와, 오 진짜 이쁘네. 오 텐저링도 기가 막힌데? 좋은데요? 오 이거 똥 잘 치워지네. 이거 똥 문대면 다 없죠 근데. 근데 대신에 문대도 잘 닦여요? 문대면 안 돼요. 싹싹 그냥 들듯이 빼야 돼요. 두상도 멋있네. 딱 이렇게 딱 그 초사이언된 손오공 느낌? 두상이? 이런 이렇게 바짝바짝 쓴 애들이 멋있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아마 RT나 그릭게코라고 MT백 이쁘게 뽑는 애들 있는데 걔네 개체를 데려와다가 해칭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올해 말쯤에 아마 데려와서 이제 해칭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얘는 핸드피딩 해야 되는 친구. 얘요? 근데 알을 잘라줘가지고. 먹긴 잘 먹어요. 근데 크레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닫을 때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나는 솔직히 이런 투명한 걸 추천하는데 가끔씩 보면은 검은색이나 막 그 색깔 있는 걸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그거일 거예요? 이쁘긴 한데, 그쵸? 네. 애들 또 야행성이라 그 빛 밝은 거 싫어하니까 그 살짝 썬팅 처리된 거나 이제 완전 껌해가지고 빛 별로 안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추천하는 편인가요? 지성 씨는? 아니요 저는 무조건 투명한 거 써요. 왜냐면 일단 뭐 개체가 빛을 보든 안 보든 일단은 근데 밝아야지 사육자가 확인을 해야지 건강 안 좋으면 챙겨주고 할 텐데 안 보이면 또 많이 못 챙기니까. 와 뭐야 이거 왜 뭐야? 아, 와 왜 색깔 왜 이래요? 와 이게 미쳤다. 차콜이네 차콜. 한번 돌려주시죠 한번. 오 얘 진짜 미쳤는데? 얘 아, 진짜 발색 진짜 기가 막힌데? 좋다. 오 얘는 진짜 지린다. 얘가 알티튜드 순열 차콜 직접 수입해서 데려온 애예요. 이세가 아주 기대가 되죠? 오 진짜 까맣다. 와. 와. 어떻게 이렇게 꾸덕하냐? 아, 와 진짜 이쁘긴 하다. 와 옆구리 진짜 좋긴 하다. 분침 돌게 생겼는데요? 아 진짜 좋다. 예 진짜. 색깔 빠진 게 더 이쁘다. 얘가 발종이 조금씩 오고 이제 메이팅을 좀 몇 번 하다 보니까 얘가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좀 성체 수컷들은 이제 좀 크면은 밥 먹는 양이 확 준다고 그러던데 실제로 그렇나요? 성체되면요? 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죠. 않고 발종 오면 밥을 아예 안 먹으니까. 지금 발종이 근데 수컷들은 보통 거의 다 1년 내내 365일 네, 발종이다 계속, 보니까 계속 오잖아요. 진짜 무조건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오니까 수컷 남자랑 비슷하네요. 인간 수컷이요? 인간 수컷이랑 비슷하네.
지성 씨도 1년 네? 360을 발정 나 했잖아요. 네?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발정남. 어이, 아 이게 생수비딩이죠. 파서면 무슨 글을 써? 몰라, 이따 확인해봐요. 얘가 좀 아 많이 예민해서 아 얘 먹긴 먹어 얘는 그래도.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막 곤충도 잘 먹고 밥도 곧잘 먹었는데 발정 오고 나니까 얘가 밥을 거의 안 먹더라고. 와 근데 진짜 같은 크랜데 얘는 둘이 한번 비교 좀 해주시죠. 같은 크랜데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와. 와, 이게 같은 종의 도마뱀인 거죠? 네, 같은 크레스티드 비콘인데 이렇게 어떻게... 종류별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어 무늬에 따라. 저번에 아침에 출근하는데 땅바닥 보니까 두 마리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탈출해가지고 어떻게 동시에 수컷 성체 두 마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탈출을 해서 딱 바닥에 떨어졌는데 만난 거죠 이제 바닥에서. 근데 개체가 탈출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 어, 진짜 어쩌다 뭐 한 달에 아, 뭐, 거의 한 뭐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닌데 네. 재밌는 일이네. 내려오자마자 서로 물더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목덜미 물고 한 명은 이거 여기 크라운 쪽에 볕 물고. 겨울철에는 물을 좀 자주 뿌려줘야 되죠. 겨울철에 그죠? 겨울철엔 크레드를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걸 써요. 그 선 연결해가지고 그 온도랑 습도랑 같이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만 해놓으면은 한 사육점만 해놓으면은 다른 사육점과 거의 다 환경이 비슷하니까 습도가 한 50% 이하로 떨어졌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물을 뿌려요. 야 이거 크림시클이네? 잠깐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크림시클인지 아닌지 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게 색감이 좀 들러왔다. 성체가 되고 암컷이 알을 낳고 막 그러다 보면 색깔이 다 빠져서 나중에는 본래 발색을 못 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성체를 입양을 했는데 별로 성체가 안 이쁜데 베이비가 엄청 이쁘게 나오고 색감이 그런 애들은 이제 성체가 옛날에 되게 이뻤던 애인데 나이가 들고 이제 발색이 빠지고 해가지고 안 이뻐 보였던 그런 애들이 이제 얘는 배란 확인 한번 해보죠. 왜요? 아주 미적지근하네. 아주 미적지근하죠. 저는 이렇게 자유를 하는 애들은 물을 한 번 더 뿌려줘요 위에. 그래야 이제 슈퍼푸드에 물이 좀 더 가미가 되면서 안 마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랑은 좀 반대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물은 무조건 나중에. 아 물은 나중에? 네, 왜냐면 뭐 큰 애들 상관없는데 새끼들은 제가 키우기에는 물 먹으면 밥을 안 먹더라고요. 아 새끼들은 그렇죠. 새끼들은. 근데 성체들은 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도 자유합니다. 얘는 제가 4년 정도 키운. 아 얘는 알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메이트 붙이면 안 되네요. 네. 나 치장 다닐 때부터 키웠던 애니까 너무 이뻤어가지고 한 번은 누가 한 100만 원 넘게 불러서 데려가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안 보냈어요? 그때 보낼 걸 그랬어요. 얘도 자유를 잘합니다. 뭐야? 제가 키우는 개체 중에 제일 밥을 잘 먹는 친구. 얘 진짜 빵이 엄청. 얘는 50g 넘을 거예요 아마.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럼 쓰. 얘는. 와 얘 체형이 진짜 좋다. 얘는 진짜 알 잘 낳을 것 같은데 아 뭔가 좀 예민하더라고 얘가. 꼬리랑 막 귓만 조금만 만지면 얘가 막 발광을 해가지고 그 싫다는 거잖아. 잉잉. 건들지 말라고. 와 얘는 진짜 두상이 너무 좋은데. 얘는 데리고 왔을 때 50명. 얘는 수컷이면 진짜 장군감인데 그쵸? 예. 아쉽게 암컷입니다. 와 얘 머리가 진짜 크다. 진짜 와. 알 정말 잘 나올 줄. 진짜. 와 핀도 진짜 멋있는데. 체형이. 체형이 진짜 좋아. 암컷들은 이렇게 쭈그려 있을 때 꾸덕꾸덕한 게 귀여운 것 같아. 그래 매력인 것 같아요. 귀엽네. 그래 한 마리 안 키워본 사람 있어도 한 마리만 키운 사람 없다잖아요. 와 진짜. 그건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개인 브리더를 한다면 나 그냥 솔직히 그냥 도마뱀 키우는 건 업으로보다는 그냥 좀 취미로 키웠으면 좋겠어. 반 취미 반 업 정도? 그게 제일 좋죠. 네, 너무 부담스럽게 막 특히 크레 뭐 투자한다는 건 뭐 한 뭐 생각하는 것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3천 이상은 안 샀으면 좋겠다. 3천 이상? 그건 좀 오바다. 그래도 조금 크레로 좀 업을 삼고 싶고 조금 분양을 또 좀 해보고 싶으면 그래도 천 단위는 써야 된다는 거. 근데 요즘 또 크레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요즘 크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요즘. 와 얘는 진짜 근데 릴리다 릴리. 한번 보여 제대로 자세히 보여주시죠. 와 얘는 진짜 배도 릴리 같아. 보이시나요 배? 와. 정말 내가 키우는 개체지만 정말 이쁜 것 같아. 진짜 이쁘죠. 이거를 정확히 뭐라 칭하죠? 풀커버리지? 풀커버 논릴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논릴리. 끝. 얘랑 릴리 화이트랑 붙이면 어떤 애가 나오는 건가요? 얘랑 릴리 화이트랑 붙이면 일단은 커버리지가 이 요런 옆에 있는 커버리지 형질을 지우는 지금 검정 무늬들을 지우는 이런 걸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여기 부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 귀 쪽 귀 있는 목 있는 부분에 또 이렇게 커버리지가 찬다는 게 이렇게 검은 무늬가 하얗게 지워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왼쪽 목도 보시면 지금 검은 게 거의 없죠. 이 목 쪽이 사실 가장 그 커버리지 힘이 약해지는 그런 부위인데 그 부분도 이렇게 많이 하얘지고 이렇게 커버가 찼다라는 거는 형질을 지우는 그런 뭐 특성이 되게 강한 친구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피, 뭐 이제 피가 좋다. 예, 피가 좋다. 그래서 이제 릴리랑 붙였을 때 되게 진짜 그 무게체가 하얗다면 되게 이쁜 친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친구죠. 근데 원래 알을 낳기 직전에 좀 암컷들이 밥을 좀 안 먹잖아요. 이 암컷 아니야. 네, 그냥 보통 한 뭐 몇 주 전부터 며칠 전부터 밥을 잘 안 먹나요? 한 달 전부터 안 먹었어요. 한 달 전부터? 네. 아 네. 그럼 안 먹을 만하네. 그럼 얘는 배란이 오기 시작하면 안 먹어요 그냥. 아 외계도 그렇고 모든 파충류가. 그럼 얘는 수태를 좀 넣어줄까요?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활짝. 와, 아, 나 이렇게 왕가의 거 보는 거 처음 본다. 시작부터. 털면 어쩔 건데. 털면 어쩔 거야. 먹어야지. 밥을 엄청 잘 먹던 애거든요? 아, 근데 이거 시작하니까 아예 먹어버린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 먹는다. 저기 할긴 할 타야 되니까. 진짜. 어우, 까탈스러워. 밥을 진짜 잘 먹던 애인데 확실히 임신 하긴 했다. 와 진짜 청소 보였는데 이. 야 먹어야지 진짜. 알을 건강하게 알을 낳지. 이 귀뚜라미도 먹어요? 귀뚜라미는 날아와서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밥 엄청 잘 먹었어요. 진짜 얘는 좀 알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고개 돌리는 거 맛있지. 주지 말자. 얘는 안 먹는 거야. 고집쟁이. 얘는 뭐지? 아, 얘는 솔리드. 얘도 지금 1차 알 나왔거든요? 너 보면은 얘도 지금 배 알 또 찬 것 같은데? 아, 얘는, 잠시만요. 아니, 귀뚜라미를 주는데, 아니, 진짜 슈프를 저렇게, 뭐, 케첩 바르듯이 발라주시네요? 왜냐면은, 귀뚜라미만 주면은 영양소가 좀 불균형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얘가 슈퍼푸드를 아예 안 먹는 애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진짜 슈퍼 아예 안 먹는 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육식을 한번 먹이고 슈퍼푸드 계속 주면은 얘가 그 귀뚜라미 체액인 줄 알고 이렇게 가서 핥아먹어요. 근데 내가 얘를 한 3개월 동안 처음에 데려가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먹이니까 슈퍼푸드를 먹더라고요. 뭐 지금 임신을 계속 하고 알을 낳고 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슈퍼푸드가 진짜 중요해서 그러니까 슈퍼푸드를 거절하지 않고 계속 귀뚜라미 체액인 줄 빨아먹어. 이게 제 노하우입니다. 슈퍼푸드만 처음에 주면은 다 털어버려요. 그냥 네. 잘 먹었구만.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날아오던 애인데 지금 임신했던 거.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개체까지 밥을 줘봤는데 마무리 멘트는 그래 해주시고 끝내시죠. 크랙 키우시면서 앞으로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소통하면서 더 재밌는 다양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뚱뚱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이빠이.